안녕하세요, 단지입니다. 아, 오늘은 분갈이 영상이 아니고 아, 트리스테가 꽃이 피었길래 제가 좀 가지고 와봤어요. 이야, 전 트리스테 꽃을 처음 봤는데 원래 대부분의 꽃은 이렇게 노란색이 아니고 약간 하얀색이 많이 피거든요. 근데 간혹가다 이제 노란색이 핀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가지고 왔어요. 와, 너무 이쁘죠? 이렇게 손에 이렇게 점박이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것도 너무 이뻐요. 와, 그리고 향도 아주 기가 막힙니다. 저번에 보여드렸었던 트리스테, 야, 이 구분도 너무 이쁘고, 아, 꽃이 얼마나 이쁘던지 이게 또 안 보여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 얘는 분갈이 하기 싫은데 아, 얘를 좀 소개해 드릴 겸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아, 이거 보세요. 이 트리스테 같은 경우에는 스톤 케이프에서 이제 서식을 하고 있는 아이고, 이제 해안 모래에서 이제 평원에서 이제 또 1800m 고도에서 발견된다고 합니다. 이 녀석은 이제 동영종이에요. 동영종이기 때문에 이제 하엽이 곧 질 건데 그 전에 이렇게 다행히도 이쁘게 꽃을 펴 주었네요. 이제 이 녀석 같은 경우에 1년 내내 이제 꽃을 피운다고는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이제 봄에 좀 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겨울 끝자락에서 봄에 겨울 꽃을 피우는데 얘는 지금 이제 막 폈어요. 지금이 이제 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제 학문으로서는 이제 아프리카에서는 이제 9월에서 12월 정도가 절정이라고 합니다. 와, 너무 좋다. 여기 입장. 저는 트리스테가 정말 이 입장이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아, 이제 새순 올라온 아이들이거든요. 아, 너무 신기하네. 그리고 이 구분 보세요. 막 쭈글쭈글 거려가지고 너무 신기하죠. 너무 개근스럽고. 제가 이래서 트리스테를 사랑합니다. 진짜 제가 사랑하는 이제 코덱스 식물 중에 이제 트리스테를 꼭 안 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꽃봉오리가 이렇게 달려있네요. 얘는 이제 조만간 필 거예요. 그리고 이 줄기가 꽃대가 최대 50cm까지 이제 자란다고 해요. 꽃이 피울 때. 네, 얘는 그 정도는 아니고 한 20cm 정도 이렇게 큰 것 같네요. 그래도 꽤나 이렇게 올라왔어요. 제가 트리스테 꽃을 한 번도 못 봤다가 이제 드디어 실물 영접을 했는데 와, 이게 너무 좋아요. 여기서 약간 폭죽 터지듯이 이렇게 꽃대가 막 나오면서 이제 막 이제 꽃들 또 엄청 나오거든요. 여기 옆에서도. 그리고 또 얘가 이제 커서 또 이제 가겠죠? 어우, 너무 좋아. 얘네도 한번 수정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얘네는 자가 수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꽃대들끼리 이렇게 좀 해주면은 이제 수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얘네들 물 줄 때 정말 좀 무서워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물을 조금 좋아하는 편이고요. 그렇다고 막 이렇게 관엽처럼 주시는 건 아닌데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아프리카 식물보다는 조금 좋아하는 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제가 키워본 결과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얘네도 이 잎이 되게 지금은 막 솜털이 엄청 보이잖아요. 이건 물이 충분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얘네가 물이 부족해지면 이 솜털이 살짝 없어져요. 이 막 이 솜털들이 막 죽어나가는 그런 것처럼 되게 희마리가 없어지고 이제 그때 물을 주시면 됩니다. 그때 물을 여기 화분에 반 정도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얘네도 물반응을 바로바로 해줘요. 진짜 이렇게 탁 쳐지다가 이렇게 딱 쳐지거든요. 그러다가 또 물 먹으면서 이렇게 올라가요. 아주 지금 수분이 충분히 있는 상태예요. 제가 얼마 전에 물을 주긴 했어요. 그리고 얘네는 물을 주면 신기하게 이 줄기가 있잖아요. 와, 진짜 엄청 커집니다. 엄청 커져요. 지금 물, 원래 얘가 한 요 정도? 한 요 정도 줄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까지 컸어요. 지금 물 준 지 이틀인가? 3일밖에 안 됐거든요. 됐고, 그렇게 또 반응을 하더라고요, 얘네가. 그리고 여기에 새로운 아이들도 나왔잖아요. 원래 안 나왔었는데, 바로 나오더라고요. 오늘은 분갈이를, 저는 얘를 꽃을 좀 많이 보고 싶어서
분갈이 하면은 꽃을 못 보일 것 같아가지고 분갈이보다는 좀 여러분들에게 이런 꽃이 폈다, 트리스타의 좀 매력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촬영을 했어요. 다음에는 또 이제 제가 분갈이 영상을 찍긴 할 건데 지금 동영종 아이들을 찍을까 어쩔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동영종 아이들을 좀 찍기에는 이제 해명기에 들어가니까 그냥 얌전히 두고 싶은데 고민하고 있습니다. 좀 그래서 지금 휴면을 덜 들어간 애들도 좀 있거든요. 이제 그런 애들을 이제 분갈이 할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오늘은 조금 재미없는 영상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좀 꽃을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좀 찍었습니다. 트리스테 이 녀석 같은 경우 이제 저희가 40만 원에 판매하고 있어요. 엄청 엄청 싸거든요. 이거 완전 득템감입니다. 향이 엄청 달콤하거든요. 트리스테가 미라블보다 좀 더 향이 좀 더 달콤합니다. 그리고 얘도 저는 트리스테가 미라블보다 저는 트리스테가 더 위라고 생각해요. 얘도 하이엔드 식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이 정도 사이즈면 진짜 80만 원, 70, 80만 원에 구입을 하셔야 되는 그런 사이즈예요. 저희가 되게 싸게 가져왔습니다. 아, 꽃 이쁘다 진짜. 신기하잖아요, 이렇게 빛나는 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모양에서 이렇게 예쁜 꽃이 핀다니까 너무 신기합니다. 이파리, 저는 이 이파리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제가 다음에는 꼭 분갈이 영상으로 좀 재밌게 찍어 올게요. 여러분들한테 이거 보여드리려고 온 거예요. 안녕.